내가 아빠 때문에 10년 감수했다니까. 참, 이따가 총리님 또 전화한다고 했거든? 이따가 점심도 또 남기면 아빠 내가 사위한테 다 고자질해버릴 거야. 다정아. 왜? 나 일기 쓰게? 일기장 좀 주라. 일기장? 쓰기 귀찮다며. 갑자기 왜? 어제 애들 왔었잖아. 권서방도 오고. 안 잊어먹게 적어놔야지. 그래 아빠. 잘하는 거야. 선생님이 일기 쓰는 거 좋다고 했으니까 열심히 써. 아니 그런데 여기 펜이 꽂아져 있었는데 펜이 없네. 그 펜 없냐? 펜? 잠깐만. 어? 이거 뭐지? 어, 그거? 어제 애들이 네 선물이라고 넣어놓은 거야. 야, 이건 내 선물이라고 가져온 거야. 아줌마, 빨리 좀 오세요. 만세 때문에 못 살겠어요. 여보들, 용돈도 얼마 못 받으면서. 다정씨, 운동치료 선생님께서 좀 뵙재요. 네, 갈게요. 아빠, 나 잠깐 나가도 올게. 아이고, 가시나. 펜 좀 달래니까. 우리야, 어제 나라랑 만세랑 왔었다며? 목걸이 고마워. 아빠 나왔어. 아빠. 다정아, 너 여기 적힌 게 대체 뭔 소리냐? 아빠. 계약 결혼은 또 무엇이고, 어? 죽은 줄 알았던 애들 엄마가 살아있다는 건 또 뭐냐고, 응?